그 아이유 총당금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꼭 성악 노래만 나오면은 너 이거 해달라고. 넬라 판타지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자면 다 밤의 여왕 아리아 하시냐고. 헤이 이모, 이모님, 이모님. 저기요.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나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가지고 부모님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다가 음악 치료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합창단을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합창단에 갔는데 심지어 거기 간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항상 그냥 성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혼자서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진짜 이 시기를 놓치면 진짜 나 성악 못할 것 같다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 아마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4학년쯤에 창을 먼저 시작을 했고, 어린이 합창단을 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처음 시작은 엄마가 권유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준소 오빠랑 같은 합창반을 입단해가지고 합창계의 고인물로 한 10년 정도 합창단 활동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합창단에 계시던 성악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이제 사사받게 돼서 예고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음을 잘 내는데 이게 그냥 잘 나는 친구는 많을 수 있어요. 꼬집어서 소리 나는 친구도 고음 잘 내는 친구고, 그리고 아니면 비명을 잘 지르는 친구도 고음을 잘 내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잘한다의 기준은 딱 들었을 때 딱 고음을 딱 냈는데 이제 너 좋다, 딱 그 고음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났다 하면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저는 고음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음을 내기 전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의 연결이 약간 같은 라인으로 가냐 안 가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고음을 이렇게 딱 찌르는 음정으로 이렇게 낼 수는 있긴 한데, 그 앞에 저음과 연결해서 내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맞나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소리 지르는 것 같이 고음을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얼마나 퀄리티 있고 고급지게 그 소리를 만들어서 내느냐에 따라서 그 고음을 내는 게 정말 필요한 고음이고 쓸모 있는 고음이고. 화나게 하는 거 너무 많죠? 화나게 하는 거. 저 먼저 해도 될까요? 진짜 이거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야 너 성악해?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아무 데서나 갑자기 밥 먹고 있다가도 성악하세요? 혹시 노래 한번 하면서 왔다 이제 노래 하면서. 아이고. 자, 이 콘서트가 가장 크게 열릴 때가 바로 추석, 설날. 진짜. 할머님과 가족들을 뵈러 갔는데 노래 연습하고 온 기억밖에 안 나요, 저는. 노래를 하면 꼭 있는 거. 왜 나를 평가를 하지? 이렇게 하는데 성악가들은 보통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맞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정말 집에 가고 싶지만 집이 너무 멀어요. 저는 이거 있어요. 나도 성악할 걸. 그냥 공부한 애들이 나도 성악할 걸.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은 꼭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로 학교를 잘 가고 공부로 성공할 일이 많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나도 성악이 나을 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공부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 못할 것 같다. 이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 혹시 성악 한 번씩은 따라 해보셨나요? 성악하는 친구한테? 괜찮아요. 괜찮고, 내 친구가 이런 전공을 하는구나,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너한테 검사받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 내가 너보다 잘할 텐데, 나 너보다 노래 잘하니까 성악 잘하겠다, 야 내가 니네 학교 담임 되겠다. 여러분, 저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넬라 판타지아 하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뭐 후니쿨리 후니쿨라, 오슬레미오. 일단 그렇죠. 중고등학교 가창시험에 나오는 곡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이제 뜬금없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또 군가 불러달라는 경우도 있고, 야인시대에 사나이 눈물 있잖아요, 이런 거 불러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성악 노래만 나오면은 너 이거 해달라고 막. 다이마트 광고부터 해서 다 나오네 진짜. 그리고 여자면 다 밤의 여왕 아리아 할 수 있냐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근데 그런 거랑 또 별개로 그 아이유 좋은 날에 나오는 3단 고음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꼭 여자애들. 그 박스타킹에 그 유명한 성악가가 나와서 힘센 남자들이랑 같이 피아노를 등으로 드는 성악가가 피아노 들기를 시도했습니다.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걸 했었는데, 성악가는 정말 등을 딱 대고 호흡만으로 피아노를 다 들 정도로, 그랜드 피아노를 그렇게 호흡에 힘이 좋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타고난 뻔뻔함? 타고난 약간 관종기. 관종 타고난 성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심한 애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해도
그러면 아주 소극적인 이런 끝나거든요. 또 목청이 얘랑 말하는데 똑같이 대화를 하는데 맨날 집 가면 힘이 빠져 있고 너무 시끄러워 얘는. 맞아, 이런 애들 있어요.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진짜 타고난 친구 옆에 있으면은 진지하게 음악과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성악을 한번 권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관종력 같은 거. 진짜 관종. 저요? 아니요. 저는 항상 진지해요. 본조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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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카르보나라. 맘마미아. 맘마미아 투토 베네. 디아모. 피자. 디아모 밖에 몰라요. 전 몰라요. 맞습니다. 이태리어가 가능해야 되지만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잖아요. 이탈리아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어도 어렵고 프랑스어도 어렵고 러시아어 다 어려워요. 심지어 국어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노래를 한다 해서 물론 뜻은 다 알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회화가 가능하거나 이제 원어민처럼 항상 이제 너희는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니까 회화가 무조건 가능하겠지? 약간 거기 있어서는 역량에 따라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스쿨, 애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문장을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단어만 안다 해서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저는 사실 이거 말하면 레슨 선생님들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충 약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극복을 공부하느라고 단어를 막 하나씩 막 공부하지 않았을 때 반주가 좀 경쾌하다. 일단 그러면은 웃으면서 신나게 이렇게 좀 반주가 어둡다. 살짝 약간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대충 잠깐만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여기가 벨이 있는데 굳이 이제 저희끼리 눈치를 보고 뭐 막내가 있거나 목청이 큰 친구가 있다. 네. 이 친구의 톤으로 목소리 들어보고 싶다. 굳이 저희는 벨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 좀 자존심 상하죠, 솔직히. 이거 벨 친구들이랑 갔을 때 벨 누르라 하면 잠깐 말려야 됩니다. 이거는 성악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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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진짜. 네. 테너의 이모 한번 들어볼까요? 이모! 이모! 바로 그냥 나옵니다. 저희 바리톤은 이거 한번 합니다. 헤이 이모! 이모님! 이모님! 저희 뭐 하나 주세요! 저희는 남들 그냥 연주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네. 아니 이건 남자애들은 진짜 심한데 저는 일단 소심하기 때문에 일단 벨트 행동으로 저기요. 전 이렇게? 저는 저도 약간 소심하게 저는 벨 누르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너무 안 쳐다봐 주실 때 손을 들고 저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 저기요! 저기요! 이라. 일단 저는 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부터 집 한 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성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똑같아요. 좀 약간 죄송할 정도. 일단 등록금 들어가다가 뭐 레슨비, 뭐 반주비 이제 예고다, 예중이다 나온 것들은 B가 더 비싸니까 B만 지금 저희가 성악가가 MR로 노래 보통 안 합니다. 누가 있느냐? MR 노래 반주자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뭐 반주자라기보다는 저랑 같이 노래하는 피아니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일부인 것 같아요. 반주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존재하는 그런 반주자가 항상 필요합니다. 성악은. 그래서 금액이 항상 들어갑니다. 연습 때도 연주 때도. 네. 집에서도 그리고 학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수업 시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대요. 굉장히 소리가 좀 멀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끄럽던 소리도 많이 듣고 그냥 성악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대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럼 저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막 대화를 하다가 맞습니다. 보통 막 떠들면 되잖아 우리끼리. 근데 막 떠들다가 전철 같은 데에서는 좀 조용히 그렇지. 해야 되고 막 신경 써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고 한 10초 통화하면 다 쳐다보고 있어. 이유를 모르겠어. 이모님! 이모님! 근데 우리만 몰라. 저는 중학생 때인데 그러니까 땅을 갔는데 이제 애들 말소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뛰어났어요. 여기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진짜 조용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저는 약간 입시 때 보면은 예체능은 다 공감할 텐데 수능이 끝나고 입시예요. 수능이 끝나고 입시예요. 그러면은 이제 난 이제 시작이다. 내가 딱 이제 20살 됐는데 막 SNS 보면은 막 애들 막 아, 성인 됐다 이러고 짠짠짠 한 거 보는데 성악은 이제 목이 약기다 보니까 술 절대 입시 때 인생에 다녔는데 누가 술 맛이 나겠습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서러웠어요.
진짜 성악은 정말 어려운 길이. 저희가 정말 큰 커다란 문으로 들어왔으면 진짜 좁은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정말 그만큼, 근데 그 문이 또 멀리서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만 해서 뭐 선배 성악가들이나 세계적인 성악가분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성악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성악을 해오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거는, 진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선 순간 새로운 재미가 찾아오고, 이 성악과의 애증관계, 이게 진짜 밉다가도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성악 말고 과연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아 진짜 내가 성악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꾸준히 정말 성악을 사랑하고 많은 관객들한테 감동을 주길 바라는 성악가로 성장하면 다들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기를. 인생은 짧고 열심히 하라. 그리고 당장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파이팅. 아, 인생은 짧고 열심히 하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성악을 전공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굉장히 매니악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뭐 대중가요나 그런 데처럼 솔직히 듣는 사람이 비교적 적기도 하고 남들은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게, 클래식은 그만큼의 깊은 맛이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음악에 있어서 애정이 남다르고 진짜 뜨겁다 하시는 분은 성악가를 꿈꾸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